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상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우! 에이티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 생일이에요. 와우! 오늘 제 생일 기념으로 제가 평소에 먹고 싶었던 치킨을 이렇게 제 생일 케이크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 치킨에 이렇게 초들이 막 꽂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에이티니 너무 정말 고마워요.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 저한테 정말 많은 축하와 그리고 뭐 이제 생일날 치킨도 많이 먹고 뭐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멋지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치킨을 좀 먹어볼까요? 아, 네, 아직 아침을 못 먹어가지고 치킨. 전 치킨을 먹을 때, 물론 양념 치킨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평소에 그 숙소에서 먹는 치킨집의 메뉴가 여기 근처에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살만 있는 핫윙을 시켰습니다.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다. 막 생일 축하 글 보면 그 뭐지? 막 에이티니 분들이 막 여성아 치킨 막 615마리 막 사줄게 막 이렇게 글 많이 받거든요. 전 언제든 환영입니다. 아, 고마워요. 치킨은 달라고요?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치킨이 아니라 제 생일 케이크예요. 생일날 바라는 거요? 생일날 바라는 거? 근데 저는 이미 뭐라 해야 되지? 에이티니한테 너무 진짜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에이티가 준 그런 축하하는 마음들만으로도 너무 그냥 지금도 충분히 많이 받아서 그냥 딱히 막 생일날 크게 막 바라는 게 없어요. 원래 평소에 치킨을 먹을 때 이렇게 젓가락으로 안 먹어요. 원래는 이렇게 비닐장갑으로 먹는데, 그래서 오늘은 젓가락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콜라요. 콜라짜리 너무 이쁜데요? 원래 이런 거 따를 때 약간 아, 이거 거품 때문에 다시 이게 꽤 무겁네요. 아, 여기 잡으려 했는데 좀 무겁네. 제가 그 팔문팔답 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팔문팔답 영상. 이거 필름은 뭐였지? 아, 이거 봤구나.
둘다 특별한 날 아 맞죠. 정말 행복하니까 그렇게 되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와, 와 진짜 이거 팔문팔답 정말 영상을 봤는데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아 이거 보고 약간 다시 지금 생각이 들었는데 제 생일날 그 제가 요청한 모든 배경화면이나 뭐 폰이나 컴퓨터 배경화면을 저를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했었잖아요. 혹시 에이틴이 돼 있나요? 전 에이틴이 믿고 있습니다. 치킨 하나만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오케이. 아, 바꿨다고요? 어우, 고마워요, 고마워요. 지난 생일과 이번 생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생일도 우리 에이티니가 정말 진짜로 뭐라 해야 되지? 너무 감사하게도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도 우리 에이티니가 진짜 제가 감동받을 만큼 축하를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번이나 이난번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멤버들이 선물을 주었니? 엊그제 성화 형이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저는 이미 에이티한테 너무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막 딱히 뭐라 해야 될까 막 가지고 싶은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어가지고 성화 형이 뭐 필요한 거 없냐길래 제가 형 마음?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우영이가 너 뭐 사고 싶은 거 없냐 막 뭐 그 필요한 거 없냐 그러길래 제가 뭐 딱히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영이가 아 그러면 뭐 내가 알아서 너 준다 이러길래 내가 어 주면 좋지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기대하고 있다 우영아. 그리고 방금 한 10분 전쯤에 진짜 브이라이브 시작하기 한 1, 2분 전에 제가 이제 멘션 그 댓글을 다느라 이제 카톡 답장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홍중이 형한테 딱 카카오톡 그 장문처럼 보이는 편지와 아마 장문일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톡 그 선물이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이따 확인해 봐야지. 고마워요, 형.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멤버들도 막 산이도 어제 딱 그 어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산이가 촬영 중에 이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막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아 너무 고맙다고 얘기도 해주고 민기한테도 이제 카톡에 도고 뭐 네 고맙게도 멤버들이 다 축하를 잘 해줬어요. 저의 TMI TMI? TMI면 제가 트위터에 올린 영상 있잖아요. 그 지하철 광고 앞에서 찍은 거 그게 찍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게 이제 광고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생일 광고가 나오고 좀 텀이 있다가 나오는데 저랑 매니저님이랑 딱 갔더니 그 제 광고가 바로 끝난 직후였어요. 그래서 한 20분인가 기다렸는데 그 지하철 광고를 보면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는 이쪽에 하나가 나오면 그 똑같은 게 이쪽에 또 나오는 줄 알고 아 이걸 보고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대기를 했는데 뭐라 해야 될까? 애초에 그 찍을 때 이제 그 축하 광고 영상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해적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댄싱 버터플라이 이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유토피아가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이제 똑같이 추려고 이 광고가 나올 때 이걸 보고 여기서 추려고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게 나왔는데 이두 번째에서는 다른 영상이 딱 나와가지고 아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한번더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20분, 20분, 40분째 됐나? 그 다음에 내가 또왜 기다렸지? 아, 한 시간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아, 걸렸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이쪽에서 그 춤추는 거 찍고, 그 다음에 여기로 바로 나오잖아요, 영상이. 그래서 여기서 찍고, 이쪽으로 뛰어가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그 광고 영상을 같이 이렇게 찍었죠. 미역국 먹었냐고요? 미역국은 아직 못 먹었어요. 근데 저는 미역국도 의미 있는 음식이지만 치킨도 의미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치킨을 좋아해도 이렇게 아침부터 치킨을 먹은 적 거의 없었거든요. 꽤 괜찮네요. 아침부터 치킨. 여사가 민기랑 연락 잘했어. 연락이 아 민기가 그래도 제 생일을 위해서 일부러 연락 안 하다가 제 생일날 바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제 옆에 알록달록한 거야? 아 이거 그 생일 초 꽂아놓았던 거 제가 이제 치킨 먹으려고 빼놓은 거예요. 다이어트에 임했지만 오늘은 치킨을 먹을 겁니다. 치킨 같이 먹자고요?
지금 이걸 생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가 있나요? 있으려나? 좋아. 그러면 지금 내 방송을 보고 있는 멤버들 중에 만약에 우리 멤버들 만약에 내 방송을 보고 있으면 지금 나한테 전화를 줘. 그럼 내가 누가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오케이. 이제 저희 멤버가 제 영상을 보고 있으면 아마 여기로 전화가 올 거예요. 그래도 아마 성화형이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 전화가 안 오지?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그냥 네 정말 연습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고요? 오늘? 오늘도 연습해야죠. 치킨을 광고해 주세요. 올해 제 소원이 뭐냐고요? 제 소원? 제 소원은 그냥 와 전화가 왔어요. 어? 여보세요? 뭐야 나 방해금지 모드였어? 아 형 그 스피커로 바꿔도 돼요? 오케이 스피커로 바꿀게요. 아 형 이제 바꿨어요. 아 안녕하세요. 형 방송 보고 있었구나. 아니 방해금지 모드라는데 전화를 해달라고 하면 어떡해. 내가 뚫었어. 아 어떻게 뚫었지 이거? 방해금지 모드? 아 진짜요? 신기하다. 내가 열정 이 정도야. 와. 와 형 아까 그 형 카카오톡 그거 멘션 그 댓글 단으로 아직 못 봤어요. 아 그거 네. 지금 먹고 있는 거야? 아 치킨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다른 애들 오면 다 통일했거든 치킨으로. 아 치킨 통일한 거구나. 아 오케이 고마워요. 그래도 너는 내가 황금 티스블까지 추가했어. 황금 그 사줬다고요? 티스블까지 추가해줬다고. 와 대박! 티스블까지 추가해주다니. 와 너무 감격인데요. 하여튼 생일 축하하고. 아, 네요. 나 어제 그 지하철 광고 그거 너 올린 게 너무 웃었잖아. 나 한참 웃었어 작업실에서. 아 그래요? 하여튼 에이티니도 여성의 생일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에이티니. 알았어 또 잘하고. 네 형. 어차피 금방 볼 거니까. 나 지금 밑에야. 아 밑에요? 뭐 운동하고 있어요? 아 이제 연구하고 씻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요. 축하해. 네 형. 홍충이 형이 보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거 방해금지 모드 아직도 안 봤네요. 제가 어제 아 방해금지 모드를 너무 일찍부터 해놓으면 안 되겠어. 멤버들 이제 제가 방해 모드 풀었거든요. 빨리 전화하세요. 아 어쩐지 전화가 안 오더라. 아, 설마 홍충이 형 혼자 봤겠어. 우리 멤버들도 다 보고 있겠지. 아 이거 좀 딜레이가 있죠 비앱이. 와 대박. 잠시만. 여보세요? 뭐야?
아, 오, 뭐야, 너 뷰 보고 있었어? 와, 대박. 윤아, 이거 스피커로 바꿔도 돼? 오케이, 오케이. 바꿀게. 바꿨어. 에이티니 안녕하세요. 생일 고맙다. 축하합니다. 나 지금 가는 길이야. 차은이야? 어, 뭐야? 잠깐만. 스피커폰으로 바꿀게, 그럼 나도. 오케이, 오케이. 와우. 아, 고맙다. 갖고 싶은 거? 나는 우리 멤버들이 건강하게 하면 그러면 맛있게 몇 마리 이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갖고 싶은 거 해. 어떻게 알았대? 아니야, 난 우리 멤버들만 있으면 돼. 나 사랑해. 치킨 먹고 있어. 너무 알아. 그래서 지금 약간 조절하면서 먹으려고. 파이팅. 고마워요. 끊을게. 멤버들이 차례 다 있네요. 네. 생일 케이크 먹었냐고요? 저는 이 치킨이 제 생일 케이크입니다. 치킨 맛있냐고요? 정말 맛있어요. 네, 오늘은 이 치킨을 한 번에 다 많이 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댄스 레슨이 있어서 약간 조절을 하면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 매일 치킨을 먹냐고요? 매일? 매일 먹진 않아요. 제가 뭐 요새는 이제 뭐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느라 좀잘 먹고 있긴 한데, 이제 한창 제가 치킨을 최대한 많이 먹었던 그 뭐라 해야 되지? 연속으로 치킨을 최대한 많이 먹었던 날이 한 3일 연속? 그 정도? 단거 좋아하냐고요? 저 과일 다 좋아해요. 아, 멤버한테 선물을요? 뭐 이제 멤버들이 선물 사준다고 했는데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홍중이 형은 치킨 사줬어요. 치즈볼까지 추가해줘가지고.
오늘 특별히 할 일이요? 오늘 특별히 할 일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에이틴이와 좋은 시간 보내기. 에이티니한테 어떤 선물을 원하냐고요? 전 이미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건꼭 먹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오늘 제가 다이어트를 했었지만 오늘만큼은 맛있는 거 정말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요? 저는 케이크는 다 좋아해요. 근데 약간 옛날에는 제가 막 크림 막 잔뜩 들고 막 그런 거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막 크림이 좀 이렇게 많이 땡기진 않더라고요. 그냥 좀 적당히 단 케이크.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무엇입니까? 에이티즈도 에이티즈 안무는 다 좋죠. 근데 저는 프레셔스 안무가 네 가장 좀 개인 취향이지만 가장 재밌더라고요. 제가 닭뼈를 바닥에 던지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이 아래쪽에 조그만 의자가 있어요. 거기 위에 있는 치킨박스에 닭뼈를 담고 있습니다. 고리스는 웨이브 1주년이에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억은 무엇입니까? 웨이브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일단은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1등을 했던 기억과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갔을 때 그때 뭔가 거기가 티니안 섬이었던가요? 티니안 섬에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더웠는데 이제 멤버들이 그 진짜 더운 그 열기 속에서 다 같이 막 열심히 으쌰으쌰하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 생일날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가장 좋은 일? 지금도 가장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뭔가 에이틴이랑 이렇게 제 생일날 뭔가 다 같이 에이틴이도 너무 기뻐해주고 저도 이렇게 제 생일날 같이 기뻐해주는 에이틴이를 보고 저도 너무 기쁘고 지하철 광고 봤냐고요? 봤죠. 제가 거기서 영상도 1시간 정도 걸리면서 찍었습니다.
딱 이제 그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시선이 많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딱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척 이렇게 있다가 딱 영상 나오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춤추고 그랬어요. 어떤 음악 듣냐고요 요즘? 요즘 뭐 가야겠다. 요즘 너에게는 나에게는 너도 듣고 있고 이거 The Simple Things라는 노래도 듣고 있고. 약간 그 아이유 선배님이 너의 의미도 듣고 있고요. 아 요새 되게 옛날 노래도 많이 듣고 있구나. 요새는 뭔가 되게 옛날 노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달라고요. 스킨케어?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정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저녁에 일단 클렌징 폼으로 세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킨을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게 뭐였지? 그 크림, 아 미백크림이구나. 스킨, 로션, 미백크림, 수분크림. 네 이렇게 4개 바른 거예요. 네. 아 이게 막 제가 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자기 전에 피부에 이제 막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이게 나중에 주름이 엄청 잘 생긴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기 전에 피부에 수분을 넣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생일이시라고요? 생일 축하해요. 아 드론이요? 드론 지금 제 연습실에 있긴 있어요. 제 보컬룸에 제 책상에 있습니다. 아, 가족을 만났냐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숙소 생활하고 있어서 이제 뭐 부모님과 뭐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브이앱이나 뭐 스케줄 빨리 끝내고 이제 부모님한테 연락을 빨리 드리려고요. 해인몬의 생일은 언제냐고요? 해인몬의 생일은 해인몬 생일은 언제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일 소원이요? 뭐
생일 소원이면 그냥 저도 막 크게 바라는 건 없고 그냥 그저 뭐 에이티니한테 빨리 좋은 무대 보여드리고 싶고 에이티니와 에이티즈가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곧 있으면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여러 수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두 개. 네, 두 개 정도 더 받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두 질문을 좀 신중히 고르고 싶은데.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라고 하면 뭔가 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애초에 그 선물을 줄 때부터가 어쨌든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선물을 주는 그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한테 선물을 주고 싶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약간 그런 마음이 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해문 생일 10월 24일 어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우, 10월 24일. 오, 너무 의미 있는데요? 아, 그러면, 네. 해문 생일은 10월 24일로 정했습니다. 박수! 오! 아, 네. 아, 두 질문이었구나. 아,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 에이티니 분들께, 정말, 제 생일날, 이렇게, 정말 겁나 정도로, 저한테 겁날 정도로 많은 축하와 그리고 응원과 그리고 치킨을 많이 사주시겠다는 멘트와 어쨌든 정말 고마워요 에이티니. 뭐 제가 편지에도 썼었는데 그 옛날에는 몰랐지만 우리 에이티니가 저한테 축하를 해주고 나서부터 뭔가 이제 저도 제 생일이 다가오면 뭔가 아 내 생일이 다가오는구나 뭐 정말 내 생일은 기쁜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이티니 정말 너무 고맙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이게 고마운데 표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생일만큼 제 생일만큼 우리 에이티니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오늘 하루 다른 날도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다른 날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안녕!